안녕하세요. 유진성입니다. 짜라잔. 네,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. 아, 너무 바빴어요. 뒤질 뻔했습니다. 네. 아, 막 또 추석도 껴있고 또 작업도 많아가지고요. 네. 좀 많았는데요. 이제 오늘은 제가 또 작곡, 편곡에 참여한 UV의 신곡 저 세상 텐션, 네, 작곡 작업 후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네, 저번 작곡 작업 후기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영상을 찍다가 또 뮤지 형님한테 전화가 왔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때 작업했던, 그때 통화해서 작업했던 곡이 바로 저 세상 텐션입니다. 네, 굉장히 곡이 잘 나왔다고, 네, 즐겁게 얘기하셨는데요. 네, 저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. 저도 이제 그런 음악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좀 빨리빨리 수월하게 작업을 끝냈는데요. 네, 굉장히 빨리 끝난 거에 비해 지금 파일을 열어보니까, 와, 악기 파일이 25트랙이나 되네요. 네,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네요. 근데 제가 아마 이거 벌스랑 훅이 좀 사운드가 달라서 나눠놔서 그런 것 같아요. A파트, B파트로 나눠놔서 그런 것 같은데. 예, 작업은 굉장히 빨리 끝난 편이고요. 한 일주일 만에 끝난 것 같고요. 예, 뮤직비디오를. 뮤직비디오를 분명히 형님이, 아, 이거 굉장히 멋있게 돈을 많이 들여서 찍는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나봐요. 네. 네, 송진우님하고 피처링으로 이게 잘 묶어가지고. 근데 또 그 감성이 또 더 좋은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도. 네. 좀 아쉽긴 하지만 굉장히 그 송진우님이 굉장히 또 나레이션을 또 맛깔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또 댄스도 굉장히 맛깔나게 해주셨고. 보시면은 이제 첫방을 이제 아이돌 육상대회 추석 때 했어요. 그래가지고 저도 집에 내려가서 이제 본방을 보면서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. 네. 말 그대로 뭐 저 세상 텐션입니다. 네. 여러분들 뭐 그런 저 세상 텐션 듣고 재밌는 춤을 많이 한번 개발해서 추셔서 뭐 커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도 뭐 시간이 나는 대로 한번 해볼 테니까요. 아무튼 전 굉장히 그 크리스 브라운 느낌을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네. 굉장히 유니크하면서 세련된 댄스곡이거든요, 이게. 절대 이게 웃긴 음악이 아니에요. 굉장히 진지한 음악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아, 발매가 그래도 좀 됐는데, 아, 좀 영상이 늦어서 좀 아쉽고요. 네. 어쨌든 저는 이 저 세상 텐션이 나온 발매일 그 다음날 또 하나의 싱글이 나오게 됩니다. 네, 그것은 다음 영상에서 리뷰를 또 해드릴게요. 아무튼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.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. 아, 저도 지금 요즘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어서 코가 좀 먹먹한데요. 네, 여러분들도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요. 아무튼 또 다음 영상으로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히릿.